자, 이번 시간에는요, AngularJS를 사용해서 타이틀만 출력을 시켜봤는데요. 이번에는 리스트 페이지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캠프 컨트롤러란 이름의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를 하나, 뭐, 여기다 이제 직접 해도 되는데요. 하나를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라고 이름을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출력시켜주는 컨트롤러 용도로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펑션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요 형태는 그냥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하나 더 만들죠. 자, 그래서 여기는 리스트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 부분은 스피커 리스트란 이름의 값을 넣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리스트 컨트롤러가 사용되는 페이지는 자 인덱스 페이지에 와서 자 웹캠프 컨트롤러의 타이틀만 출력했고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캠프 리스트 컨트롤러로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타이틀은 일단 리스트 페이지에 출력될 거고요. 여기까지 테스트. 자, 실행시켜보면 스피커 리스트 여기 부분, 리스트 부분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리스트를 한 번씩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타이틀 출력한 부분. 자, 그럼 리스트 쪽 같은 경우 실제 데이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제 바인딩을 시켜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는, 뭐, 달러 스코프 닷 스피커스란 이름의 값에다가, 이제 get 방식으로 웹 API에서 던져줄 텐데요. 뭐 지금 간단하게 샘플 데이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뭐 뭐뭐뭐로 이제 어떤 모양으로 구성할 거냐면 여기다가 네임은 누구? 네임은 홍길동. 그다음에 포토는 뭐, 이제, 홍길동이면 홍길동. 뭐, 그냥, 이제, 파일명을 그대로 이제 동일하게 한번 주겠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타이틀이는, 뭐, 이제, 회사 이름.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 주식회사. 예, 누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까지. 이렇게 항목을 뭐 카피 앤 페이스트로 여러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콤마 찍고 하나 더. 그다음에 콤마 찍고 하나 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짓기에서 1, 2, 3로 이름을 구분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커스라는 이름의 어떤 데이터가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에 넘겨주겠죠. 그거를 일단은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그럼 여기 타이틀 부분 이제 출력하고 나서 여기다가 엔지 리피트를 한번 반복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H1 태그로 타이틀을 꾸며주고요. 밑에다가 반복을 한번 시켜서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됐고요. 여기다가, div 태그에 컨테이너에, 컨테이너란 이름의 클래스를 갖는 태그 자식 요소로 또 div 태그에 로우를 갖고 그거의 자식으로 div 태그를 갖는 자, 요걸 사용해서 반복을 시켜주도록 하죠. 탭키 눌러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다가 요만큼은 이제 반복을 할 건데요.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반복할 건데요. 요 로에다 반복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g dash repeat를 사용해서 스피커를 하나를 어디 스피커스에서 받아다가 여기다가 뭐뭐뭐 이름 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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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 타이틀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 하나씩 하나씩 값을 출력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름과 타이틀만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그래서 H3에 밑에다가 H 밑에다가 그다음 더하기 스팬텍으로 자, H3에다가는 뭐를 스피커 닷 네임을 출력하고요. 스팬텍 이제 그 밑에 있는 스팬텍에는 그거에 대한 타이틀 하나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직책으로 보셔도 돼요.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네임과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컨트롤러에 잠깐 가면요. 컨트롤러에 홍길동 123이고요. 안녕 주식회사 뭐 요거는 123를 붙여볼까요? 타이틀 포토에다가도 붙여넣기 타이틀에다도 안녕 주식회사 123로 그냥 가고요. 예,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도 구분짓기 위해서 123를 다 붙였습니다. 그냥 자, 웹 API로 읽어와야 되겠죠. 여기 정보는. 근데 이렇게 그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런 모양을 잡아서 넣고요. 자, 그럼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 리스트에 홍길동 123가 이제 안녕 주식해서 123 이렇게 데이터가 div 태그를 반복하면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 부분이 반복이 돼서 출력이 되는데요. div 태그를. 그 div 태그 안에다가 요만큼을 반복해서 출력하는데 여기 반복돼서 출력되는 부분을 모양을 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코드 감싸기 기능사에서 div 태그로 한번 더 묶어주도록 할게요. div 태그로 한번 더 묶어주도록 다시요. Ctrl KS surround with HTML 태그 중에서 div 태그. 왜 없죠? 제 눈에 안 보이는 건가요? 그러네요. 예. 직접 타이핑하죠. 그러면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고요. 거기다가 요만큼을 넣어서 잘라내기에서 붙여넣기 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차피 부트스트랩을 쓰니까 클래스를 사용해서 컬럼 라지일 때는 몇대몇대 몇, 큰 화면일 때는 이제 한 줄에 세 개씩 보여주게 하고 싶다. 라지일 때는 3. 그다음에 컬럼에 미디엄일 때는 4칸. 그다음에 컬럼에 스몰일 때는 한 줄에 두 개씩만 보여줘라 사진을.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엑스트라 스몰일 때는 이제 12칸 다 자라. 다 잡아서 보여줘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썸네일. 부트스트랩 썸네일을 사용해서 사각형에다가 약간의 그 여백을 주어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에 몇 개? 큰 화면일 때는 한 줄에 3개씩. 레코드가 3개니까 한 줄로 보여주겠네요. 예.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 하게 되면 이렇게 홍길동 123가 하나 둘셋세 개씩 보여주는 거니까 한 이제 큰 화면일 때는 하나 둘세 개씩 보여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봤어요. 아, 한 줄에 세 개가 아니라 네 개죠. 3, 4, 10이니까 3, 4, 10이니까 네개한 줄에 그러니까 3, 4, 10이니까 네 개씩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면 큰 화면일 때는 네 개. 잠깐만요. 그러면 데이터도 하나 더 넣어볼까요? 1, 2, 3, 4. 아, 요거를 3, 4. 요것만 바꿀게요. 타이틀만 바꿀게요. 3, 4.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 그다음에 이렇게 4개씩 보여주는 거고요. 화면이 작아지면, 이렇게 그거에 맞게. 몇 개? 3개. 기본적으로, 미디엄 환경에서는 3개씩, 2개씩, 그리고 나머지는 한 개씩 이렇게 보여주게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봤고요. 큰 화면에서는 네 개가 보여지도록 잡아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준비가 되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모양을 더 꾸며가면 되겠죠.
자, 그럼 모양을 더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부분을 이거는 지워도 되는데요. H1 태그로 잡고요. 시작과 끝으로 잡고 여기를 H2로 잡고요. 중간 타이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커 리스트라는 단어 옆에다가 아이콘 하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에서는 뭐를 사용하고 이제 글리프 아이콘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부트스트랩도 4.0 버전 이후로는 폰트 어썸 사용하니까 이제 폰트 어썸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일단은 클래스에다가 그 글리프 아이콘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 중에서 글리프 아이콘에 그 썸즈 업으로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주도록 하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게 되면 웹캠프 2016에 스피커 리스트 이렇게 출력되게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내용을 한번 잡아봤고요. 그럼 그거에 이제 요 모양을 꾸며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요 코드 부분을 클릭했을 때 디스크립션 같은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이제 앵귤러의 이제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뭐 내비게이션 또는 라우팅 기능을 사용해서 새로운 페이지로 분기시키는 게 아니라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게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고요. 자, 그러면 네임에다가 사진도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태그 밑에다가 이미지 태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태그 밑에다 이미지 태그를 사용할 거고요. A 태그는 뭐 그냥 이제 따로 이제 사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 값은 이제 href인데요. 만약에 어떤 값을 사용하고 싶다면 ng href을 사용해도 되고 일단은 우리는 이제 테스트 용도로 자, 여기는 그냥 샘플 테스트로 한번 그냥 하나 샘플로 하나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100 곱하기 100짜리 이미지를 그뭐 이제 랜덤하게 이제 랜덤하게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해당 영역에서 오른쪽에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밀어라. 오른쪽으로 밀어주고요. 여기 아니 아 죄송합니다. 요 링크는 이미지에다 들어갈 거고 일단은 여기 샵 붙여주고요. 그다음에 포토 실제 사진 있으면 사진 정보가 요 자리에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아 여기는 클래스는 이미지에 대한 썸네일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죠. Alt는 포토 대신에 네임을 출력할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인딩 익스프레션 상에서 speaker.name을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쯤에서 줄 바꿈하죠. 자, 이렇게 한번 했는데 이미지하고 링크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아직 링크는 제작동을 하지 않고요. 상세 보기 페이지로 넘겨주는 또 다른 페이지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의미상으로 특정한 거에 대한 내용을 상세 보기 페이지인데 우리는 요거를 라우팅, 이제 앵귤러의 라우팅 기능을 사용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샵 기호로만 두고 A 태그로 이미지만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때좀더 하기 위해서 div 태그에다가 클리어 픽스로 줄바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에 하나씩만 보여주게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코드를 구현해주고 새로 고침.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진이 보여지게 이렇게 한번 했고요. 자, 샘플 이미지 사진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 썸네일 처리하고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주고 한 줄에 몇 개씩 네 개. 큰 화면에 있을 때 4개, 작은 화면일 때는 하나, 중간 화면 3개, 2개 이런 식으로 표현되게 레이아웃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렇게요.
자, 일단은 리스트 페이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은 잡혔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잡아놓고요. 리스트 페이지 웹캠프란 이름의 앱 안에 컨트롤러 두 개인데요. 그중에 리스트 컨트롤러에다가 기본적인 모양을 잡고요. 여기다 이제 데이터 던져주는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던져줬고요. 샘플로 던져줬고요. 그다음 이제 아직은 됐고요. 이제 물론 우리는 이제 NG 라우터를 사용해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새로운 페이지 리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잠깐 여기 샵 키워로 붙여놨습니다. 샵 키워로 붙여놨고요. 새로운 페이지 리동하는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 안에서 상세 보기 페이지로 호출해줄 거니까요. 일단 모양 이렇게 잡고 샘플 이미지로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Any로 잡아놓을까요? 아무거나. 자, 이렇게 아무거나 랜덤하게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일단은 기본 1차적으로 리스트 페이지 꾸미는 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기다가 상세 보기로 넘겨서 상세 보기 페이지가 보여주게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